엎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엎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뚜껑도 이렇게 넣고 조금 한 3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뚜껑은 건져내고요. 불려주세요. 뜨거운 물에 물을 불려서 잡아요. 건져내겠습니다. 그리고 병은 털고요.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세워놓으시면 위에서 수증기가 열이 날아가면서 마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동을 사서 만듭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잼은 냉동을 사서 만드시는 게 훨씬 양도 많고 가격도 착하거든요. 1kg인데요. 10,000원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아이스로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불을 낮춰놓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녹으면서 이제 끓거든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물을 한 반컵 정도만 이렇게 부어놓으시면 돼요. 맛있네요. 몇 개만 잡아 먹겠습니다. 원산지가 미국이네요. 자, 불을 아주 약하게 했습니다. 설탕도 지금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1kg니까 설탕은 한 반 정도, 한 500g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500g 정도.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잘 안 타거든요. 그냥 불을 낮춰서 이대로 뚜껑을 덮어서 좀 졸여줄게요. 이게 어느 정도 졸여지고 난 다음에 지워주겠습니다. 불 약불로 해놨습니다. 20분째 끓이고 있는데요. 잘 타진 않습니다. 이게 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이렇게 바닥을 긁어주시고요. 뚜껑을 또 덮어놓겠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끓였거든요.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요. 농도가 많이 진해진 것 같습니다.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서요. 지금 한 30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농도가 많이 진해졌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이거는 생블루베리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사서 이런 식으로 잼 만들면 그 잼이 너무 비싸게 치거든요. 자, 농도가 더 많이 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끄겠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농도가 너무 진하면 냉장고 들어가면 이게 엿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졸졸 흐를 정도 푼으로 넣겠습니다. 병에다가 담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잼을 빵에다가 얹어 드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토스트. 겉이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이렇게 데우면 더 맛있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토스트기 안 들어가거든요. 블루베리 잼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슈가 파우더 없으면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아메리카노 좋아. 아메리카노 한 잔과 아침 식사 거뜬합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아, 블루베리 잼이요. 많이 비싸거든요. 조그만한 병에 담겨 있는데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요. 자. 와. 이거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먹으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말을 못해. 식빵이 겉은 바삭하고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속이. 와, 시원한 아메리카노입니다. 맛있는 꿀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강아지가 옆에서 난리 났습니다. 카페 부럽지 않는 토스트입니다.